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좋아질 거다, 뭐 기술주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조달금리가 낮아지니까 시장이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팩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준이 페드가 피봇이 뭐예요? 이렇게 하다 방향을 탁 꺾는 걸 피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환점. 이런 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피봇했을 때, 즉 뭐예요?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다가 내리는 시점. 여기가 피봇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어떻게 주가가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1969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000년대 페드 피봇했을 때 어때요? 주가가 51% 빠졌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때 어때요? 58% 빠졌어요. 주가가. 그죠? 그리고 2019년 어때요? 주가가 35% 빠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보시면 금리 인하 시점이 어때요, 여기? 보이세요? 금리 인하 시점이. 코로나 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어때요?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었어요. 장이 엄청 좋았을 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장이 무너질까라고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이런 랠리가 나왔던. 그죠? 이런 랠리가 나온 이후에 그죠? 이런 랠리가 나온 이후에 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저한테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거의 다 와있다! 다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쎄하죠? 느낌이 쎄하죠? 조만간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왜?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미리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데, 아니, 뭐야. 금리 인하되면 좋아진다고 떠들더니만 실제는 어때요? 주가가. 개 작살이 났었습니다. 그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새끼야! 휴과장, 이 새끼야! 미국 주식 사람해! 근데, 씨발, 뭐야, 금리 내리면 박살난다네?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고민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부류, 제가 말씀드렸죠? 봉급생활자분들하고, 목돈이나 은퇴 투자자분들을 나눠서 설명해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보통 방송할 때, 미국 주식, 그냥 투자하세요.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봉급생활자 얘기하는 거죠. 봉급생활자. 맞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80% 90%는 봉급생활자예요. 그죠? 급여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없어요. 에이, 그래도 떨어질 때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다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그랬는데, 여덟 번째는 금리를 내리니까 떨어지는 척 하다가 날아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또 욕할 거야.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월급쟁이 생활자다. 봉급생활자다. 자, 그냥 하세요. 그냥 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여기서, 나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계속 사세요. 그냥 사세요. 여기서 사셨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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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셨던 분들,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여러분들 대신 뭘 하나 지키냐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월급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에 따라서 금액도 막 많이 변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진행하실 때,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딱 정하세요. 그래서 이 50만 원 갖고 나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세개 종목에 대해서 딱 투자할 거야. 뭐 지수 두 개, 그다음에 뭐 성장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야라고 정했으면 거기에 밀고 나가세요. 똑같이 금액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죠. 비쌀 때, 예를 들어 여기가 만 원이야. 만 원이야. 만 원일 때 10만 원치 나면 여기 10주밖에 못 살겠죠. 근데 이만큼 떨어져서 50%, 그럼 5천 원이 되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실제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이렇게 50%씩 떨어지는 걸 예로 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5천 원이 되면 여러분들 몇줄 사겠다? 20줄 사겠죠? 어때요?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사, 밑에서 더 많이 사게 된다고요. 수량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평단가는 당연히 이게 하단으로 형성이 돼요, 이런 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만큼 수익이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귀신같이 맞춰갖고 산다고?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봉급생활자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되, 한 가지 스킬이 있다. 뭐? 똑같은 금액을 사셔라.
그래서 처음에 할때 조금, 아, 나한테 이 정도 금액은 좀 무린데 라는 금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 금액은 조금씩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올라가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든, 뭐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도 좀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마인드가 되시고, 유과장 채널을 구독해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위기 때나 너무 많은 하락을 했을 때 한번씩 짚어드릴 거예요. 물론 유과장 막 죽어 있을 거야. 아우 씨발 존나 힘들어. 아우 뒤질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럴 때 유과장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들 구독자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샀어요. 그러면 따로 10만 원씩만 더 사세요. 그때 유과장 막 앓는 소리 하면 알았죠? 제가 더 사라고 할 때. 그럴 때 10만 원씩만 더 사보세요.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보다는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런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를 지표로 삼으시고, 유과장이, 저 새끼 저거 거의 다 뒤져가는데, 오케이. 좀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요런 스킬은 괜찮다.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 많으신, 이제 은퇴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목돈 투자자분들이죠. 나는 지금 돈을 들고 있어. 좀 목돈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걸 팔아서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어때요? 피봇이 나올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근데 어떻게 피봇 나오면 뒤지는 거야, 근데. 지금 한 10억 넣었어. 그러다 5억 되면. 난 괜찮아. 난이 10억 말고도 한 30억 더 있고, 건물도 있고, 내 아파트 있어. 괜찮아요, 그럼. 지금 하세요. 다 올인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 씨. 없잖아요. 뭐, 해봐야 뭐,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1억에서 뭐, 5억 요 내외에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면, 지금 한 2, 제가 추천드린 건 지금 한 2에서 30% 정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지만. 그래서 역사적 고점 대비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여기 이때마다 이제 10%씩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사기 시작한 시점이죠. 요 시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만 사시는 거예요. 그럼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목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지금 목돈을 넣어놓고 한다? 아, 전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만큼의 돈을 또 넣을 수 있다 나는. 그러면 상관없겠죠. 나는 사업소득이 있다, 은퇴는 했지만,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거의 봉급생활자처럼 투자해도 돼요. 지금 넣어놓고. 하지만, 은퇴자분들은 지금 목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만을 넣어놓고, 나중에 10씩 넣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0% 두드러 맞으면, 이10 넣어봐야 이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한 2천, 3천만 넣어보고, 나중에 한 100씩, 200씩 넣으면, 이게 이제 올라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신 제가 또 아까 봉급생활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유과장이 아 지금은 사 모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하고 유과장 계좌가 작살나 있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오케이 이러면서 오케이 지금부터야 오케이 저 인간지표 발동했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내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담으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꾸준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떨어지면서 욕 먹으면서도 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서부터 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 엄청 먹을 거야. 그러면서 전 뭐라 그래? 아, 더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왜? 그리고 저도 꾸준히 더살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금고에 있던 시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집에 쌓아놨던 것들이 이제 돈될 만한 것들 또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깨기 시작할 거예요. 채권 내다 팔기 시작할 거예요. 채권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쟤다 팔아서 아마 이제 우량주들을 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과장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머리에 쥐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거 이런 어떤 뉴스 마바라들이 막 떠드는 거 흥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돈을 취하려고 이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ELS잖아요. ELS.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꼭 찍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귀찮아서 자꾸 안 하게 되네. 그래서 이 ELS도 보면 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제가 왜 그런지 이거 자꾸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